안녕. 너무 생얼인가? 아침이에요. 아침 바닐라 라떼랑 카놀레랑 피넘시. 할 게 많아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빵 먹으면서 빨리 끝내려고. 달아. 까놀레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뭔가 그 삼삼한데 쫀득한 맛이 땡겨가지고 자꾸 좋아 좋아. 집에서 샤브샤브. 오, 죽도 해 먹으려고요. 저는 샤브샤브를 약간 이 죽 먹으려고 먹는 사람이라 이거 계란. 계란이랑 해서 먹어볼게요. 여기 이제 야채 세트.
맛있어. 아니 근데 뭔가 확실히 영어로 논문을 보고 이랬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아. 오늘은 공부를 좀 하다가 친구랑 저녁 먹기로 해서 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먹기로 했어요. 요즘에 약속은 그냥 대부분 다 저희 집에 오는데 그래서 약속을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뭘 하나 시켰는데 그거 언박싱하고 나가보도록. 친구 만나는데 뭐 화장을 예쁘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컬링을 좀 오래 유지하려면 마스카라를 덜 바를수록 잘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알았어요 저는. 최근에 오히려
그냥 되게 아주 쬐끔 쳐가지고 하는 게더 바싹 올라가고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왕창 붙여가지고 했거든요. 오늘은 좀 채도가 낮은 채로 메이크업을 해야겠어요. 컨셉이 좀 블랙, 시크. 혹시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 잠이 들었겠나? 짠! 10분도 안 걸렸어요. 보이시나요? 포템 스카프를 시켰어요. 어머, 너무 예쁜데? 이게 아마 베네치아일 거예요. 베네치아, 토템 베네치아 스카프인데, 살레모를 살까 하다가, 그거는 색이 좀 딥한 베이지 컬러인 것 같아서, 잘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 블랙 색상으로 스카프를 샀습니다. 한번 목에 매볼게요.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 커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저 스카프 멜줄잘 몰라가지고, 대충 매봤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예쁜데? 오, 약간 으른 같다, 그쵸? 완전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흰색 슬랙스에 완전히 여름용 슬랙스예요. 슬랙스에 이렇게 블랙 탑을 입었고요. 닮을 때 보니까 신기하네. 색다르죠? 양이 꽤 있네. 볼게요. 냉. 응? 어. 제가 상상한 그 비주얼은 아니지만 좀 늦게 픽업했나 보다. 아, 해쳐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주던데. 아무튼. 자,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앞접시 줄게. 아, 뭐 이런 거 써도 돼? 나 이거 써. 그래? 응. 너 그거 써? 그래. 응. 그래, 보통 설거지를 하니? 아, 그래. 물이 나고. 근데 좀 큰일이라는 게 맥주 살 걸 그랬나? 아, 그러게. 아쉽다. 이따가 먹고 나 그런지. 좋아. 맛있어. 배고팠어. 몇 킬로 뺐어? 그래도 1킬로는 빠졌어. 시작이 반이야. 1킬로가 커, 진짜. 커. 그게 진짜 크다니까. 그 차이가. 또 난 키가 작으니까. 라고 또 위로를 해봅니다. 행복하네요. 살코.
뱁스 알아? 뱁스? 어.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어, 뱁스. 나는 좀 동물 닮은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 나랑 똑같네. 아, 떡볶이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의 천적인 거 알지?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아, 그래? 응, 떡볶이 소스만 좋아해. 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더부룩해진다니까? 아... 왜냐면 떡볶이 안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떡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아, 이게 당면이 맵네. 소스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맛있어. 난 너가 지금 불쌍했거든? 왜? 쌀국수를 못 먹는다는 게. 연어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응, 네. 너무 불쌍했어. 아. 이게 보면서 웃겼다, 나. 왜? 성격 나와서. 종량제 봉투를 안 샀어. 그러니까요.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 아, 들어오는 길에 산다니까. 이상한 종이팩은 많으니까. 야, 브이로그 이런 걸 다 막. 얼마나 웃기냐. 저기 옷 사있는 것도 좀 담고. 야, 완전 좋아. 안 나오는 것이야. 왜 그래. 역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해. 오랜만에 향수를 뿌리고. 자라에서 산 베스트 립입니다. 쏘 큐신데요. 그냥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자두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쓱쓱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예쁘다. 자두가 너무 많나?
건물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해서 돕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좌중 좌우는 94m, 중앙 펜스는 118. 그러나 2사 만루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가 끝내기 몸에 맞는 볼. 프라이의 경기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쿠시아가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홈런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이렇게 스타일의 유격수 머챔이 정말 잘 따라갔지만 에버만 스털링의 지금 5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해 시장에서 됩니다. 첫 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3년 전도 그랬고요. 미국전 또 그거를 긍정적으로 승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 모든 팀들과 상대를 하다 보면 사실 더 긴장과 좀 더 어렵게 진짜 귀엽게 포장돼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오. 나가기 전에 향수. 뿌릴게요. 오늘은 조교일도 남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러 학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불닭 비빔 참치 마요네즈 삼김이거든요. 이 컵 두 개는 사실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짠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이건 뭐야? 너무 귀여워. 여기 깔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좋다. 엄청 귀엽죠? 이런 세트인 컵을 친구가 선물로 줬는데 이거 예뻐서 어떻게 쓰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불 나 진짜 맵네요.